네, 상점이 있네요. 네, 일단 다 지르고 시작합시다. 뭔 소리야? 난 안 할 거야. 안 돼, 저 사람 후보가 됐어. 아, 잘못 들어왔어. 잠깐만. 구독하면 안 잡아먹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 초보 고수 한질러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초보. 안녕하세요, 로이님. 야, 아니, 나 말하는 거야? 지금 나를 초보라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초보가 맞긴 하죠. 단위 보면은 단위가 지금 뭐 2.6K? 아니, 나는 마주님이 전화 때려가지고 온 거라고. 일단 초보 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수를 담당하고 있는 백나른입니다. 챔피언이고요. 아, 고수 안 처음부터 응했는데. 아, 오늘만큼은 고수라 치자. 아, 오케이. 어느 정도 고수 인정. 그리고 현질러. 나는 지금 로블록스에다가 현질러를 오지게 많이 했다. 우리 마주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저 얼마 질렀어요? 저 이 게임에 일단은 캠페 다 썼어요. 와, 총 7,868로벅스. 이 게임 지금 4일 됐는데 벌써 다 질렀어. 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초보랑 고수가 우리 현질러한테 우리 소드파이트 시뮬레이터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해주시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시작해요. 예. 일단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통계 있어요. 통계 아이콘 그거 누른 다음에 아래로 내리시면은 지금 본인 힘이랑 총 몇 시간 플레이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몇 시간 했어요, 다들? 아, 힘 3.12 아니요? 아니요. 번역 이상해서 나 오겠지. 에노 에노인데 번역 이상해서. 난 10분. 저 플레이 시간 6일이요. 플레이한 시간 6일이라고요? 저 한 4일 동안은 똑같은 애만 켜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4일 11시간 35분째 플레이 중인데 저보다 많이 하셨는데? 아, 그럼 제가 고인물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일로 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상점이라고 있어요. 네, 상점이 있네요. 네, 일단 다 지르고 시작합시다. 뭔 소리야? 난 안 할 거야. 찐 끝? 이 게임은 현질이 물론 중요하겠는데 현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 시간 15분이랑 45분에 던전이 열리거든요. 그 던전을 한 번만 하면은 당신들도 금방금방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던전에서 나오는 유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유물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이겁니다. 파워를 2600%로 올렸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한 번 휘두를 때 26번 휘두르는 양의 능력치를 얻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럼 저희 처음에 일로 가야 되나요? 이 던전으로 가야 돼? 처음에 일단은 여기 들어오세요. 던전 여기 초록색 칼이 이제 이지고 빨간색이 하드인데 이지는 이제 나른님도 혼자 깼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드부터 보상이 굉장히 좋아짐과 동시에 난이도 또한 굉장히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네, 하드는 반드시 아는 친구와 이제 버스 해줄 친구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야, 52초 남았대. 네, 50초 뒤에 던전 문이 열리고 여기서부터 총 28스테이지까지 있거든요. 비스테이지를 깨다 보면 보스가 나오는데 그 보스가 엄청나게 좋은 유물을 드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려보세요, 열심히. 마주님. 아이고야, 난 큰일 났다. 피가 안 달아요. 나도 피가 안 달아요. 피가 안 달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드 1스테이지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 올 때쯤이면 얘네한테 데미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못 때려요. 일단 이거 다 처리해드릴게요. 기다려봐. 와! 나, 오! 멋있어, 우리 요정! 멋있어! 자식! 다 나와라! 마주! 나 뭐 포켓몬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스 판을 때리세요. 보스 판을 때려. 때려야 돼? 때리러 갑니다. 때리러 갑니다. 야, 오케이. 야. 똥집하겠다! 똥집하겠다! 똥집! 똥집이 안 되네. 피가 닳는 게 안 보여요. 도와줘! 여러분들이 보스를 한 대라도 때리고 제가 잡게 되면은 보상을 똑같이 받습니다. 뭐야? 오, 맞아, 스크롤. 오, 스크롤 줬어. 스크롤. 스크롤. 그거 구린 거. 이제 앞으로 이런 보스들 한 네다섯 마리 더 잡으면은 좋은 거는 좀 될 거예요. 야, 로인이 빨리 일러서 때려. 때리고 있어. 잘 지내고 있었어? 오케이. 뭐야? 북 오브 드래곤스. 난 드래곤 본 떴어요. 그 로이님 네. 그 좋은 거 뜬 거거든요? 그래요? 나쁘지 않아. 그게 왼쪽에 네. 인벤토리 창 가서 그거 능력치 한번 봐보세요. 네. 드래곤 1000% 코인에다가요 1000%래요 던전에서. 네, 좋은 겁니다.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16스테이지 가자! 아, 39.99%. 이제 저는 얘까지밖에 못 잡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제가
아 오케이. 얘가 이제 사실상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스라 가지고 지금 좋은 게 뜨셔야 돼요. 갑시다. 난 내 운을 믿어. 간다. 잡아주 있어. 어떻어요? 아 나 49% 미트 떴어요. 미트. 어 똑같은 거 떴다. 아 그 안 좋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오셨죠? 그거 인벤토리에 그래. 고기 있잖아요. 희귀 등급 뜬 거. 네 그거 한번 키우고 하유도를 보세요. 오 340. 오 뭐야? 오 340. 엄청나죠? 우와. 이거 능력치 오르는 거를 19배 그러니까 거의 20배씩 올려주는 아이템이라 가지고 요것만 있으면 소방 쉽게 뜯습니다. 이제 오, 환생도 금방 하십니다. 올라. 환생! 오 환생! 오케이! 이제 초보 되셨습니다. 아 이게 초보다. 예 환생하시면 초보가 되십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습니다. 듀얼 월드라는 거 구매하면은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쵸 오르는 속도가 두 배가 되는 거죠 거의. 아 이것도 구매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뭔 소리야 난 안 할 거야. 아니 이거 잠깐만요 그 나른님 이거 초보. 우리가 초보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후보 지망생을 데려온 거 같아요. 잠깐만 그 초보 고수 현질러 아니었어? 왜 현질러 고수 현질러가 됐지? 오케이 난 쌍컴이다 쌍칼이다. 안돼 저 사람 후보가 됐어. 아 잘못 들어왔어 잠깐만. 책임져 마주야. 형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와야 돼 요정으로. 된다 변신. 돌아 전생. 벌써? 아니 벌써? 환생을 몇 번 하는 거야 저 사람? 아니 나는 저거 아마추어 되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했었는데. 와 환생 왜 이렇게 빨라? 아 얘네 잡아야 되는구나. 아. 와 뭐 뭔데 벌써 두 번 컷이야 제가? 제가 뭐지? 원래 저렇게 물렁한 몬스터가 아닌데 두 번 컷이 나는 게 저게. 얘 초반에 빡센디? 초반에 빡센데 이거를. 와. 어 잠깐만 저거 처음 스테이지를 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와보세요.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시면 더 이거 입장 30초 남았거든요. 빨랑 오세요 여기. 로이님 어디 갔어?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초보. 나 입장했어 나 입장했어 나 입장했어. 17, 15. 입장해야 돼 여기. 나 입장했어. 어 저 안 되는데요? 티켓이 없어요. 아래 습격 무료 있어 실내선가. 습격 무료. 오케이. 와 1초 남기고 세이프했어. 찐끝? 어 지금 던전 열렸는데 한번 더 하실래요? 15분인데? 오케이 콜. 오케이 갑시다. 이번에는 그냥 설명하는 거 없이 바로 뚫을게요. 빠르게 빠르게 우리 유튜버분들 신화 유물 하나씩 먹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 신화 유물 확률 2%거든요 2%는 뚫겠지 당연히. 우리 패시몰이랑 킹피스도 했던 사람들인데 다. 오케이 그냥 빠르게 뚫겠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 게임 다 버스 탔던 거야. 그러네 킹피스 버스 탔지. 어 킹피스도 버스 탔었지 패시몰도 버스 탔었지 다 버스 탔거든. 킹피스는 나한테 탔구나. 어 아 또 스크롤이야. 어? 나 처음 떴어 골드. 오. 확률이 낮은 걸수록 좋은 거니까 최대한 그냥 확률 낮게 빌어야 돼요. 어? 8.9%짜리 나왔다. 오 8.9% 그거 에픽인데. 아 우리 정원이다. 정원아 정원아 오랜만이다. 오케이, 정원이 컷. 아 정원이 오케이. 어? 나 2% 떴어. 어 아니, 2%? 알용계? 아니 정원이 나한테 쓰레기 주고 그거 로이님이 뜬 거 지금 제가 쓰고 네. 있는 딜템이거든요? 그거 사실상 동결템이에요. 어 진짜?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스테이지 중에서는 데미지 쪽에서 최강템이에요 그냥. 우와 아 정원이 진짜 나 싫어하나봐 나한테만 쓰레기 주고. 28스테이지까진 아, 모르겠는데 20스테이지 네. 가는 것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20스테이지 중에서는 나 영상 망했어. 이제 어느덧 노가리 까다가 20층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보스예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2%짜리로 네. 나오는 게 독반지라고. 오, 그게 제발. 이제 그게 능력치를 28배 올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거. 네. 제발 그거 뜨시면은 인생 역전입니다. 간다. 와 떴나요? 아 안 떴어 난 안 떴어. 몇 퍼 몇 퍼? 난 39퍼. 그 나른님은? 나는 기어롤러 떴어요. 기어롤러 나 똑같은 거 나왔어. 자 이렇게 오늘은 로이님과 마주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소드파이트 시뮬레이터를 한번 진행해봤는데 이상하게 저랑 마주님은 안 바뀌었는데 누구 한 명만 바뀌었어요 좀. 누굴까요? 누구 한 명만 지금 좀 초반이랑 달라. 이분 탓인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변신! 와 심지어 또 환생까지 했네 여기서. 슬레이어.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조회가 많을 경우 한 번 더 진행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유바.